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연어 처리 팀에서 두 번째로 발표를 맡은 박희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ayout LM, Pre-training of Text and Layout for Document Image Understand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에는 백지은님, 진명훈님이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간단합니다. 여러 회사나 그런 데서 이제 스캔된 문서의 텍스트를 추출해서 이해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그런 모델들이 많이 학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극도로 부족한데, 이제 이런 극도로 부족한 데이터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OCR 같은 사전에 학습된 CV 모델만을 활용을 하거나 NLP 모델만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두 개의 모델을 같이 이제 활용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 비전이랑 NLP를 동시에 사용하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 모델에서 모델이 이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아웃 정보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 레이아웃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여권 번호 같은 이런 어떤 문서의 인덱스 같은 경우엔 오른쪽 뭐 상단 이런 왼쪽 하단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의 좀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타이틀은 위쪽에 당연히 위치를 할 테고, 이런 텍스트의 좌표, 2D 포지션 좌표가 어떤 이 텍스트의 중요도나 어떤 관련된 이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다는 게이 논문의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시각 정보를 활용하자는 건데, 이 문서의 시각 정보가 텍스트의 중요도를 보여준다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전에도 그 단어가 이렇게 써 있고 단어에 대한 설명이 써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그런 단어들에는 이제 볼드 처리를 하거나 언더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별표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 단어의 중요도를 어떤 단어의 스타일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피처를 입력 정보로 사용하면 훨씬 더 문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논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버트를 이제 번역시켜서 문서 그 스캔된 그런 문서를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먼저 문서에서 사전에 학습된 OCR을 사용을 해서 OCR이랑 이제 PDF 파서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출된 텍스트를 이렇게 쭉한 줄로 나열을 하고, 그 앞에다 이제 CLS 토큰을 붙여서 버트 모델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 텍스트가 문서 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XY 좌표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XY 좌표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인덱스를 주면 얘네 각각 이제 인베딩 벡터가 학습이 되도록 각각 레이어 하나당 인베딩 매트릭스 하나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좌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CR로 먼저 이제 파싱을 해놨을 때, 이제 각 텍스트 여기에 매칭되는 그 이미지 조각, 여기에 매칭되는 이미지 조각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 OCR 모델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이미지 조각을 패스터 RNN과 그 FC 레이어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그 이미지 임베딩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버트의 아웃풋에다가 이미지 임베딩 벡터를 추가를 해서 나중에 얘를 이제 활용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LS 토큰에 나온 CLS 토큰에는 이제 매칭되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지의 전체 임베딩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하냐면, 기존의 이제 버트 프리트레이닝 방식이랑 똑같이 어떤 단어들을 이제 랜덤하게 맞추도록 학습을 시키고요. 이때 이제 마스킹을 할때 좌표 정보는 그대로 주고 이제 단어만 마스킹을 해서 얘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 비전과 어떤 텍스트 사이의 갭을 연결해주는 작업이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여기서 프리트레이닝 됐을 때도 이 문서에 대한 어떤 메타 데이터가 있는 그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와는 다른 레이블을 가진 그런 문서 코퍼스에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제 그때 이 문서의 종류를 맞추도록 같이 이 CLS 토큰에서 로스를 추가를 해서 같이 프리트레이닝 때 이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세 가지에 접목을 시키는데 이제 폼 언더스탠딩 태스크랑 레시피 언더스탠딩 태스크 그리고 다큐먼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험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6밀리언 이상의 문서를 포함하는 IIT CDIP라는 코퍼스에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제 이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시킬 때는 버트랑 똑같은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기 전에 먼저 버트의 파라메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때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 정보는 임베딩 정보는 버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버트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15%의 콜퍼스에서 이제 15%의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키는데 이15% 중에 80%는 마스킹을 해서 예측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10%는 랜덤하게 다른 단어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오리지널 그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냥 원래 토큰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같은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얘네를 이제 LVLM 로스라고 이제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IT-CDIP 데이터에는 이제 문서별로 여러 가지 태그가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 태그를 CLS 토큰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로스를 추가하는데 얘를 이제 MDC 로스라고 여기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 된 거를 파인튜닝해서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이 데이터는 이렇게 되게 작은 200개 한 거의 200개 정도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렇게 이제 오른쪽에 오렌지로 된 거는 이제 헤더 정보, 뭐 엔그 초록색으로 된 거는 앤서, 그리고 블루로 된 거는 퀘스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각각 단어별로 이게 레이블링이 돼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단어별로 얘가 어떤 레이블을 할당을 받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테스크입니다. 그래서 총 레이블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F1 스코어로 여기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이제 베이스보다 라지 모델에서 더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같은 에포크일 때는 이제 MDC 로스를 추가한 게 여기 이것과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MDC 로스를 추가한 경우가 더잘 동작을 합니다. MDC 로스는 아까 그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추가한 경우 더잘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프리트레이닝 할때 데이터 개수가 더 많았을수록 더 잘도 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운스트림 태스크인데요. 얘는 이제 영수증에 있는 영수증을 이해하는 그런 태스크고요.
여기서 이제 이 영수 중에서 컴퍼니랑 어드레스랑 데이트 토탈 요네 가지 엔티티를 인식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000개의 데이터만 존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작은 데이터 가지고는 모델이 학습을 잘 못하는데 프리트레이닝 된 걸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거는 이제 리절트가 이 앞에 거랑 똑같은데 베이스보다 라지가 역시 더잘 동작을 하고 이제 같은 에포크일 때 MDC를 추가한 게더잘 동작하고 그리고 역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더잘 동작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다큐먼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이미지들을 넣었을 때 얘가 어떤 클래스 어떤 다큐먼트인지 뭐그 레터인지 메모인지 이메일인지 이런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고요. 이제 16가지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모델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것도 역시 앞과 똑같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실험 부분보다 앞에 이제 그 구조 부분에서 약간 질문인데요. 이 구조에서 어쨌건 이제 그 프리빌트 OCR 구조라는 건 어쨌건 프리트레인된 OCR 구조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레이블링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완전히 언슈퍼바이즈드한 세팅은 또 아닌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OCR이면은 그 OCR에 이제 바운딩 박스는 그 프리빌트 OCR 모델이 쳐주나요? 아니면 페스트 RCNN이 쳐주나요? 제가 방금 잘못 들어서. 그 OCR 프리빌트 OCR 모델이나 아니면 PDF 파서에서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OCR 모델에서 그 텍스트 각각의 텍스트 위치는 보여주는 것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페스트 RCN에는 어떤 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 프리빌트 OCR에서 여기에서 전달을 해주는 거는 그 이미지를 이제 조각조각 내서 요 각각의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RCNN이 그 시퀀스를 고려해서 이제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를 추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미지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역할인 네네. 거면은 굳이 페스트 RCNN을 적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나요? 보통 이제 페스트 RCNN 계열이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 그 유명한 거 가져다 썼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기는 한데 다른 혹시 이유가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을까 해서요. 제가 이미 비전 모델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는데 그거는 논문에 설명이 없으면 아마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그냥 가장 이제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제 NLP 테스크에서도 기본적인 모델로 버트 썼다 하면은 이제 대부분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네, 그 논문에는 따로 왜 이걸 썼는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이 그림에서요. 포지션 임베딩이 X0, Y0, X1, Y1이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포지션 임베딩이란 거는 그 X0면은 저기 더하기가 있는데 그냥 합을 구한 건가요? 아니면은 다르게 포지셔널 임베딩을 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합을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합 네, 그러니까 임베딩 여기에서 이제 네 각각 임베딩 매트릭스를 학습을 시키고 그 임베딩에 대한 합을 입력으로 넣어서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 임베딩이 있고 그 텍스트 임베딩한 텍스트에 각각의 포지션 그러니까 X0, Y0와 그 X1, Y1에 그냥 합을 넣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조금 이미 그 정보가 손실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은 이제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전부 다 있는 게맨 처음 벡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10,10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림이 있다고 치고, 이제 맥스 W, 맥스 H 각각 빼기를 10 했다고 치면은 어쨌건 둘의 포지션 합은 똑같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그냥 더해서 넣으면 그런 정보가 혹시 손실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버트에서도 포지션 임베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좌표가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예. 사인 코사인 넣어가지고 그 순서 말씀하시는 거. 네, 그거는, 네. 네네.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버트에서는 아예 임베딩 벡터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진 모르겠는데, 이제 임베딩 벡터를 추가하는 방식도 컨캣을 하든지, 뭐 더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잘 동작하는 방법으로 이제 계속 후속 모델이 그 방법을 따라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합을 한 것도 좀 거기에서 기인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버트 원 논문에서 이제 컨캣을 한 것보다는 합을 하는 게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 네, 그게 버트 원 논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제 그러면 혹시 저런 포지셔널 임베딩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컨캣을 하는 게 썸을 하는 것보다는 이 태스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정보의 손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은 혹시 있나요? 그런 실험은 없고, 네,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논문에 그런 실험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험에서, 파라미터 초기화 방식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까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처음에 그 시퀀스 레이블링 하는 그 unsd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방식이 이제 프롬 스크래치로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는 것과 버트로 초기화하는 것, 그리고 로버타로 초기화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베이스와 라지를 모두 초기화를 해보고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베이스의 경우에는 로버타가 한2.1%더 좋았고, 라지의 경우에도 로버타로 했을 때 성능이 1.3%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할때 데이터 수와 그 에포크, 얼마나 프리트레이닝 오래 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역시 펀 SD 데이터셋으로 했고요. 이때는 역시 이제 데이터 수가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더 많을수록 성능이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더 오래 학습시킬수록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개 이제 실험에서 에포크 수가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좀 시간 문제로 실험을 끝까지 다 못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실험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뒤쪽이 더잘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에포크만 돌렸을 때도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발표.